간추린 뉴스입니다. 오늘 새벽 2시쯤 경북 안동시 기란면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4.14 터널 근처를 달리던 전기차가 앞서 가던 18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불이 났습니다. 불은 전기차를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. 오늘 사고로 전기차 운전자인 60대 남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달 초순까지 수출액이 182억 3,7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3.2%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. 전년 대비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.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1.3% 증가해 월간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무역 수지는 17억 4,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.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또 효력 정지 주장이 제기되는 등 최근 논란이 된 남북 간 9.19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.